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27조 원, 5년간 135조 원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세금을 더 걷는 것, 즉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증세 없이 매년 27조 원을 마련한다. 이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데 이 새 정부는 이 복지 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경제가 무슨 말인지 개념부터 정리할까요? 네, 우선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인데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온 모든 거래를 말합니다. 조폭이나 불법 외화대출이 바로 이 지하경제에도 해당이 되지만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통시장 혹은 음식점에서 현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음식점에 가면 현금으로 계산하면 10% 정도 이제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이렇게 주인이 손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손님들은 당연히 이제 돈을 적게 낼 수 있다 보니까 선뜻 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식당 주인은 주인대로 현금 거래를 하지 않다 보니 소득을 숨길 수 있어서 소득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민 모두가 쉽게 탈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90조 원으로 국내 총 생산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평균인 13%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 파악이 힘든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게다가 국세청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를 세무 조사한 결과 소득 탈루율은 48%에 달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2명 중 1명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부패 수준은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복지 재원 마련의 키를 쥐고 있는 지하경제. 지하경제란 조세 탈피와 탈세 목적으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 거래로 정확한 규모는 발표 기관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 대비 17%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고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1200조 원대임을 감안하면 200조 원에서 최대 300조 원의 검은 돈이 음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세 부담은 느리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가 마땅히 걷어들여야 될 그런 어떤 그 세원들 중에서 이 누수가 되고 있는, 누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확보해 나간다는 그런 정부의 어떤 그 이 복지 재원 확충 방안이나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제도가 활성화돼 과거보다 상당 부분 세원이 노출됐다는 주장입니다. 정확한 검토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대하게 많다라고 하는 추정치들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근거한 지하경제 양성화 논의는 자칫 사회적 코스트만 야기하고 효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조세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자칫 조세 회피를 유발해 또 다른 지하경제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필요합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과 접근이 요구됩니다. 네,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세입 규모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설계되는 겁니다. 이 지하경제의 규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 재원을 확보하겠다. 글쎄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이제 기간마다 추산하는 그 세수 확보 규모가 좀 제각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하경제 규모를 30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돈 전부를 양성화하긴 좀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서 20조 원 이상의 세수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이 총대를 메고 새 정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나설 계획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뿐만 아니라 탈세 의혹이 있는 기업과 개인의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덕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복지자원 확보에 총대를 맨 국세청. 이러한 국세청이 세원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세수 확보가 용이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SK그룹의 SK케미칼을 시작으로 CJ그룹의 CJ E&M,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그리고 LS그룹 계열의 이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르노삼성은 이미 700억 원의 추징금을 맞았고 금융권에서는 SC은행과 국민은행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과세 사각지대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타겟은 지하경제. 금융위원회와 마찰을 빚으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봐 연간 4조 원에서 10조 원에 가까운 세수를 지하 경제에서 걷겠다는 의도입니다. FI에서 접수된 총 자금 세탁거래 30만 건과 거의 고액 현금 거래 1,100만 건에 비하면은 거의 한 2.5% 수준만 활용한 결과인데 이 2.5% 수준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국가 세수에 상당한 이바지를 했다고 보면은 나머지 100%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 천문학적인 어떻게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번째 조치로 국세청은 연 2조 원대의 탈세가 이뤄지는 가짜 석유 업자들의 세무 조사를 위해 가짜 석유 기동 추적 조사팀을 신설하고 40여 명의 인원을 전국 지방 국세청 조사국에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탈세와의 전쟁도 시작했습니다. 한 영국의 NGO 단체가 추산한 한국의 해외 은닉 자산 규모는 860조 원. 하지만 지난해 신고된 해외 금융 계좌 자산은 18조 6천억 원에 불과해 국세청은 거액 자산가와 기업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징액은 2010년 5,019억 원, 2011년 9,637억 원, 그리고 2012년 상반기 4,897억 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골프장, 유흥업소 등 탈세 가능성이 큰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됐습니다. 현재 차명계좌 포상금제 등을 이용해 수십 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차명계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세 범위도 확대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으로 하향된 것과는 별개로 자본시장 육성 등의 이유로 과세하지 않았던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로 전환합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재추진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 원천별 과세 형평성도 높여야 합니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 길들이기식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 역시 얼마 안 되는 소득마저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 직원들이 기업 세무조사 당시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국세청의 심리적 부담도 큰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지하에서 누수되는 세금만 찾아도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글쎄 이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다른 방안도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 같이 숨은 재원을 네, 세원을 찾는 노력도 있지만요. 새는 세금을 죄송합니다. 새는 세금을 잡아내는 방법에 대한 노력도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으로는 체납 그리고 이제 탈루가 가능한데요. 이 납부 방식을 변경하는 것과 감세액을 줄이기 위한 비과세를 정비하는 방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현재 국세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전체 세수 203조 원 가운데 27%인 55조 원이 부가가치세에서 거쳤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제품 가격의 10%를 더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어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혹은 체납이 발생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체납 비율은 11.3%, 6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런 체납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국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래 흐름은 그대로 놔두고 현금의 부가세 흐름만 국고로 와서 공급자로 가도록 하면은 현행 부가세제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사를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의무자로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1,000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카드업체가 900원은 판매자에게, 나머지 100원은 국세청에 보내는 식입니다. 바로 전면적인 시행은 어렵겠지만 바꿨을 경우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최대 7조 원 플러스 알파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감면액은 연간 30조 원 내외. 이 가운데 57%에 해당되는 17조 원만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지원됐고 39%인 12조 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형태는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향후 국세 감면액 10%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축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을 적용해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간 세수는 10조 원. 증세 없이 박 대통령 임기 내 5년 동안 135조 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들어갈 돈은 많고 이 돈 나올 곳은 별로 없다 보니 그야말로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세청을 동원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바꾸는 것, 이 조세 저항 같은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은 할 겁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네, 모두가 인정은 할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은 필요합니다. 서민을 위한 복지 재원을 만든다면서 서민,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속주머니까지 훑는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우선 이제 탈세의 빌미가 되는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합니다. 특히 예식장 등 대규모 현금 수입 업종과 성형외과 등 고소득 전문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를 강화하는 채찍과 함께 성실하게 납세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당근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 고의적인 매출 누락 행태가 만연해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간이 과세제 폐지로 확보된 세수는 영세 사업자 보조에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의 선봉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국세청의 권한은 막강해질 텐데요. 이를 또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하경제 양성화 그동안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